예. 5구 다시 볼입니다. 2번 타자 이재현 볼넷입니다. 7구 좌중간으로 뻗었습니다. 좌중간에 떴고 좌중간에 떨어진 안타. 1루 주자 2루 돌아 3루 돌아 박찬호 코치를 돌립니다. 타자 주자 2루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성재 1타점 적시타 투지아웃 삼성 라이온스 1대0. 변화구의 스윙 스트로크아웃. 근데 더 타자 쪽에서 꺾이도록 해야 돼요. 바깥쪽 들어갑니다. 스트로크아웃. KKKK.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타고 페어볼 타자 주자 베이스를 밟고 그리고 2루 바라보며 여유 있게 2루로 들어갑니다. 김지찬 2루 타. 끌어당깁니다. 타구는 느려지고 러닝 스로로 1루 그 사이에 2루 주자 김재찬 3루까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좋았다. 좋았다. 저건 웃음을 좀 짓기는 하는데요. 네. 원투 바깥쪽 끌어당겼고 2루 스태쉬 타자 주자를 잡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김지찬의 득점. 바로 동점으로 승부를 바꿔가는 삼성 라이온스 2대2. 거기도 숙이고 거기도 가로졌는데 지금 홈런이 되는 거 있다. 네. 류지혁의 타구는 센터 쪽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류지혁 안타. 카운트 오 원바운드로 꽂힙니다. 결국 볼넷. 네. 오 볼티로 빠집니다. 한 베이스씩을 더 따냅니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주인공은 투투에서 오른쪽 외야로 빠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성일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 3대2 삼성 라이온스. 또다시 실투가 들어왔고 김성민 선수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속도는가. 1루 주자는 스타트 2루로 뿌립니다. 2루에서 세이프. 3루 주자는 움직임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예.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앞에 완만하게 떨어지는 안타. 자, 두 명의 주자 모두 돌립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들어갑니다. 싹쓸이 2탄 점점 센터. 스코어 5대 2 삼성. 들어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 오른쪽으로 이번에도 우중간으로 향합니다. 득점권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김지찬. 스코어 6대 2. 밀어냅니다. 왼쪽 깔끔하게 떨굽니다. 오늘 2안타 경기 류지혁입니다. 안 갔어요. 축구입니다. 예, 결국 볼이군요. 3구 지금도 빠른 볼 받아칩니다. 이병헌의 안타. 2루 주자 두 베이스를 이어가고 1루 주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병헌의 1타점 적시타. 받아칩니다. 1, 2가를 열었습니다. 3루 주자 득점. 김재상 오늘 3타점째. 스코어 8대 2 삼성 라이언스.
넣었습니다. 한 베이스 씩을 더 따냈고 이제 원아웃 주자는 말루. 슬롯이 조금 더 네, 바뀌어야 돼. 지금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배슬 던지듯이 내밀었습니다. 애매하게 떴고 글러브 맞고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한 점을 추가합니다. 3초. 아, 지금은 글러브에 맞고 떨어졌어요. 사국 몸쪽 밀어내기 볼넷. 어렵게 갖다 댔습니다. 2루수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원아웃. 바깥쪽 변화구 돌았어요. 이렇게 유격수 타자 주자를 처리하는 유격수 이재현 선수입니다. 8.10의 평균자책점 5경기 될까요? 몸쪽 삼재! 볼을 놨는데 이 위치로 오면은 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밀면은 드르륵 드르륵 쳐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 바늘이 막 계속 오른쪽으로 갑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안타. 투자우 1루 지나 이제는 2루로 여유있게 서서 도착합니다. 투자우 오늘 2루 타만 2개 투발. 3볼 1 스트라이크. 바깥쪽 결국 볼입니다. 풀 카운트 6구째 오! 투수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2루로 뿌립니다. 이따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결국 밀어내기 볼넷입니다. 선수입니다. 끝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 예. 낮게 걸칩니다. 스트라이크아웃. 원정 키움전 4,291일 만에 수입을 따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밀어냅니다. 큰 바운드 3루수가 잡고 빠르게 1루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원정길에서 키움을 만나 무려 4291일 만에 원정 수입승을 따내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1대 6 이번 주말 3연전을 쓸어 담습니다.